빅민트 읽기죠. 39. 읽기 연습하고 왔습니까? 네. 하고 왔죠. 지가 주문했으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그래서 이게 뜻은? 저는 10살 된 여자입니다. 자기 소개하고 있고요. 나이와 성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얘가 좀 좁네. 오케이. 그래서 난 10살 된 여자예요. I'm a 10-year-old girl. Girl, 몇 명이에요? 한 명. 이거 어가 있어야죠.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이 경우에는 나는 10살입니다는 어떻게 한다 했더라? 난 10살이에요. I'm 10 years old. 그렇죠. I'm 10 years old.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현장의 뜻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아빠를.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의 아빠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봤을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누구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o can't you understand. 그렇죠. Who can't you understand. 넌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라고 묻는 거죠. 넌 누가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라고 물어봤더니 난 이해할 수가 없다.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구를?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아빠가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 했으니까 아빠가 뭔 짓 했길래, 뭔 짓을 언제 했겠어? 현재 했을까? 과거 했을까? 미래 할까? 과거. 과거에 아빠가 하여튼 아빠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먼저 자기가 뭐 하고 있었다고? 언제 하고 있었다? 과거에. 자, 그래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뜻은?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는 중이었다. 그렇죠. 나는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었니?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doing? 자, 이건 뭐해? 무슨 형? Was you doing? Was는 아닐 것 같고요. What were you doing이죠? 자, 다시 was는 뭐의 무슨 형태? Am, is. Am과 is의 과거고, 지금은 둘 중에 뭐의 과거예요? Am의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너는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하니까 얘는 뭐의 무슨 형? Are의 과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are의 과거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surfing the interne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e internet을. I was surfing the internet. 얘는 몇 가지 뜻이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두 가지. 뭐 하고 뭐가 될 수 있었는데. 뭐 하는 것 하는 중이. 둘 중에서 지금 뭐예요? 중인. 뭐 하는 중인이니까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무슨 시대인 거니까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문장을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했고 과거에 서핑하고 있었죠. 다음 문장.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은 또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있습니까? 난 이유 있었어. Where 어디에서 and my favorite game에서 나의 최애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다. 자, 나의 최애 게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나는 이기고 있었어. I was winning at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됐습니까? 기분 좋았겠죠? 네. Oka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또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렇죠. 그때죠. 나의 아빠는 화나게 되었다. 그렇죠. 화내셨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는 그때 말고 또 무슨 또 있었어요? 그런 다음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뜻이니까. 그래, 이런 뜻도 있고 또 그러면 이란 뜻이 또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다음 그때 중에서 그때고요. 그럼 그때는 그때가 언젠데? 우리말로 하면 과거. 뭐 계속 말해봐. 게임에서 뭐 이기는 중이었을 때.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빠는 나는 기분 좋았는데 아빠가 화를 내셨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When 그렇지. 오. 그렇지.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중이었었단데 다짜 떼버리고 때 됐네요.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지금 뭐뭐 할 때죠. 뒤에 네.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네. 누가 다 보입니까? 다 누가 다가 있으니까 다짜 떼버리는 거고 때로 바꿔줍니다. 내가 이기고 있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n. 그렇죠. 그러면 너의 아빠 언제 화냈니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네. 너의 아빠 언제 화내셨니? 누가? 나의 아빠가 뭐 했다? 화내셨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보입니까? 네. 뭔데? 비케임 원래 모습이 뭐예요? 하다시 원래 모습이 뭐예요? 비컴. 비컴이죠. 근데 비케임은 어떻게 비컴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디드.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나의 아빠가 화내셨다 누가 다 있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 하다시 그 중에서도 디드죠. 디드. 너의 아빠 언제 화내셨니? 너의로 바뀌겠죠. 얘는 너의 아빠 언제 화내셨니? When your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Angry. 알겠습니까? 너의 아빠 언제 화내셨어?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내가 이기고 있을 때.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얘는 없다 치고 angry 뜻이 뭐예요? 화난 정확하게? 화난 angry bird 어떤 새? 화난 새. 무슨 씨예요?
어떠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아빠는 어떻게 되셨니? 라고 물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너의 아빠 어떻게 되셨니? How 그렇지. Did your father become? 그렇지. How did your father become? Your father. 아우 귀찮다. 안만 길어봤자. He. How did he become? 그 사람 어떻게 됐어? He became angry. 화를 내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When did he become angry?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Then 나의 아빠 화내셨어. My father became angry. My father became angry. 오, 민철이 정말 잘해. 됐습니까? 다음 문장.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는 말했다. 그가 말했죠. My father 대신 왔고요. My father said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렇죠. 야, 너 공부 어? 충분하게 안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인터넷 서핑만 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는 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됐는데요. 그게 뭘까요? 좀 이따 할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가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고. What? 그렇죠. 그가 무슨 말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did he say? 그렇죠. 그가 무슨 말했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 그거네요. 그가 그것을 말했다. He said it. 그럼 여기 뭐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 원래? That. 그렇지. 와우. 민철 천재 아니야 혹시? 되시죠. 됐습니까? He said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That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두 가지. 제일 먼저 배운 I like that. 난 저게 마음에 들어. 라는 뜻과 그 다음에 뭐 떼버리고 다 떼버리고 겉 만드는 데도 있다 했죠. 나는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무엇을 그것을 말씀하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 사람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는 말했습니다.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이거는 뭐 들어간 거고 did 들어간 거고 얘는 뭐에 무슨 형이고 am의 과거형 전부 다 과거죠. 과거 말했던 것도 과거고 충분히 공부하지 않던 것도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내서 이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생겼을 수 있겠죠.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kay,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는 쓰지 못한다. 그렇죠. 하루에 45분 이상 인터넷에서. 그래서 난 이제 인터넷에서 하루에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됐습니까? 네. 누가 다 찾았습니까? 네.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네요.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on the internet 무슨 뜻이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어디에서 너는 이제는 하루에 45분 이상 하루에 쓸 수가 없게 되었냐? 라고 묻는 거겠죠. 뭐라고 묻면 되겠다?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w, wow.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w? Wow, 훌륭합니다. Excellen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w?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now 나는 쓸 수가 없다. I can't spend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a day. 하루에 a day 어디서? On the internet. Very good. Excellent. 계속해서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아마,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Bill Gates의 딸은 사용하지 못한다. 인터넷을 충분히. 오케이. 그래서 Bill Gates daughter 한번 길어봤자 She. 그렇죠. 와, 천재 아니야?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하기 위해서는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되냐? 그녀가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가 없다. 자, enough의 뜻이 충분함과 충분히 중에서 여기서는 충분히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쓸 수 없다고? 어떻게 쓸 수가 없다고? 충분히 충분히 쓸 수 어찌 쓸 수 없다? 충분히 쓸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그녀가 쓸 수 없니? 인터넷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How 그녀가 쓸 수 없니? Can't she use Can't she 어이구야 Can't she use 무엇을 The internet. How can't she use the internet? 됐습니까? 네. 그녀는 인터넷을 어떻게 쓸 수가 없니? How can't she use the internet? How can't Bill Gates' daughter use the internet? How can't she use the intern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Bill Gates' daughter 아, 뭐 한다? Can't use 한다. What? 무엇을? The internet. How? 어떻게?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됐습니까? 자,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윈도우를 만든 회사의 사장이고요. 인터넷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말할 거죠. Wan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Will not. Will은 무슨 뜻이에요?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니까 여기 not 있으니까 안 할 것이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을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뭐를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요. 빌게이츠 딸 사용하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 어찌 사용하지 못한다? 충분히. 그렇죠. 빌게이츠의 딸이 사용할 수가 없다. 인터넷을 충분히. 근데 타짜 떼버리고 빌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라 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존 티스는 뭐 대신 왔어요?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okay, 원래대로 하면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대신 왔네요. 길 가다가 티스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People won't 믿지 않을 것이다. People won't believe. 무엇을? This가 무엇을 싶었다고?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와우! 성취도 100점 수고했습니다.